감사합니다. 유럽 우리 차세대 코리아 디아스포라 목회자 포럼 컨퍼런스에 웬 캐나다에서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생각도 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저는 올해 유럽 출신입니다. 1991년도 3월 8일에 제가 독일에 오버하우젠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제가 왔어요. 제가 이 독일에 오게 된 배경은 어느 목사님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부친께서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지 모르겠지만은 서울의 서교동에 서영교회라고 있습니다. 김경원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오랫동안 그 교회 일대 목사님이 저희 부친이십니다. 박경남자 이렇게 박경남 목사님이신데 그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서 그 어성에서 그 조사 전도사로 전도사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우리 어머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제 큰 형님을 낳으시고 이제 비봉으로 옮기셔가지고 둘째 형님을 낳으시고 비봉에서 목회하실 때 그다음에 하양에서 목회할 때 세계적인 종 박은석 목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목회하시면서 또 제 여동생을 낳았는데요. 제 작은 형은 그 자원병 목사입니다. 나중에 폐병이 걸려가지고 스스로 대학교 때 이제 그 목회하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목회자가 선교사가 되셨어요. 지금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저는 징집병으로 목사가 됐어요. 제 스토리를 조금 이야기하면 저희 부친께서 어머님과 함께 신방을 가시다가 하양에서 이제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트럭이 지나가니까 세우고 트럭을 탔어요. 근데 이렇게 트럭이 어떤 돌부리를 이렇게 탁 지나면서 굉장히 덜커덩 이렇게 하는 바람에 소위 말해서 애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빨리 지우라고 했는데 아이 숨소리가 아직 있다는 소리를 듣고 산모가 위험하다고 그랬지만은 저희 부친께서 집으로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계속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낳은 아들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황해도에서 장로님이셨는데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 의사하기를 원했는데 아버님은 신학 공부를 하고 피난 내려와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늘 가슴에 맺혀서 첫째를 주셨을 때도 하나님은 목사로 드리겠다 하지 않냐고 의사로 만들겠다 이 생각하고 둘째를 주셨을 때도 형님일 때도 의사 셋째도 역시 의사로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아이가 죽게 되니까 그때부터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주시기만 하면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징집병에 그래서 저는 정말 태어날 때 제가 원숭이 같이 그렇게 조그마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만삭되지 되지 못하여 태어나나 그런 사람과 같았는데 그래서 참 복중에서도 기도를 많이 받았고 태어나서도 온갖 피부병이 제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제 아토피 어린이들 피부병 환자 제가 정말 기도할 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병이 나은 것은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나왔어요. 일순간에 떠나버리고 말더라고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요 은혜의 세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어릴 때도 지금 생각나지만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 그 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소꿉장난도 저는 예,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 내가 항상 목사였어요. 내가 항상 목사였어요. 그래서 성경책 들고 박 목사 아, 이제 신방 간다고 이렇게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신방 받고 아유 목사님 오셨습니까? 채송아 옆에 놓다 놓고 이렇게 네.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도 제가 박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막 손님 온 줄 알고 막 이렇게 부산하게 치면 어디 왔어? 그러면 내가 박 목사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예, 자랐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예,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 많이 읽어야 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만 읽어야 된다. 정말 그렇습니까? 에, 지금 시간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에, 이번 포럼 시간에 하루 종일 여러분 정말 차세대를 어떻게 목회할까? 저도 독일 있을 때 참 고민이고 지금도 이미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아, 정말 우리 차세대들이 앞으로 우리 다민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차세대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뒤에서 잠깐 들었는데요. 저희들도 그래요. 지금 다민족 교회로 나가려고 꿈을 꾸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 지금 아랍교회도 있어요. 아랍교회도. 참 감사한 것이 2008년도에 저희가 두 번째 새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의 소문이 시리아까지 갔다. 전에는 그 말씀을 그냥 읽어도 가슴이 안 뜨거워졌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떨 때 성경 읽을 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주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럴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성경을 45절에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경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배후에 요한일서 2장 27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죠. 사람이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치고 배워야 되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아 이게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중요한 거죠. 성령은 반드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아, 그래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기도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성령 받길 위하여 기도하고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할 때 성령 주시고 또 성령 충만 성령이 있을 때 또 기도하고 에베소 6장 18절에 유다서 1장 20절에 그때 또 말씀이 들어오고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제 월화수목 그런데 하루 종일 이렇게 공부하는데요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 따라 합시다 공부를 많이 하면 피곤하다. 전도서 12장 12절에 딱 나와 있어요. 공부 많이 하면은 피곤하다. 이제 공부가 필요한데 그 말은 공부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고 공부만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게 모여가지고 정말 다음 세대를 걱정하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 재림의 징조 하나 확실한 거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연구하고 토의하고 공부하고 해야 되지만은 탁상 공론이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기도와 그리고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번에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번에 오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니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리 우리가 토의하고 해도 되지 않아요. 저도 지금 한 교회에서 25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떨 때는 장로 훈련도 시켜보고 또 재직 훈련도 시키고 뭐 안수 집사 훈련도 시키고 합니다. 제가 밴쿠버 어느 교회 붕회를 갔더니요, 그 목사님이 정말 교회 리더 세우려고 안수 집사 12명을 뽑아가지고 1년을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안수를 줬는데 그들에게 쫓겨났어요. 자, 또 토론토에 가면 어느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는 장로님을 6개월 훈련을 시켜가지고 장로를 세웠더니 그날로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참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떠나서는 안 된다. 주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면서 15장 7절에 가보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 떠난다는 것이 말씀과 기도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사야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주님 떠나서는 차세대 뭐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 다민족에게 주의 복음 증거하고 주님 재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뭡니까? 7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봐.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합니다. 주님이 다 모시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다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거하죠. 오늘 우리 다 예수님 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게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영원토록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건데,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힘으로 기도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오늘 주제에 맞춰서 생각한다면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그럴 때 고침 받질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와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그럴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럴 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 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믿음 없는 병을 먼저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때 예수님께 와서 조용하게 와서 우리는 왜 못 쫓아냈었습니까? 그럴 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안 하고는 제자들은 기도 안 했다는 거죠. 기도 안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용고다. 믿음이 기도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뭘로 아느냐? 기도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내가 바른 기도인가 아닌 기도인가 뭘로 아느냐?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은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 한쪽에서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한쪽에는 네가 믿음이 없지 않느냐. 그건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왜 귀신 못 쫓아냈느냐. 오늘날도 저는 동일하게 복음서에 나타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그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 안 믿잖아요. 안 믿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그게 뭘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냥 단순해요. 무슨 은사 받은 자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능력 받은 자도 아니고 그냥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은 근데 왜 믿는데 왜 안 되느냐?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되냐? 의심했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기도 안 하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 주소가 3637 그랜드파크입니다. 3637 그랜드파크. 이제 토론토에서 한 서쪽으로 한 40분, 50분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좀 외곽 도시입니다. 왜 3637이냐 주소가. 저희 교회가 이제 94년도에 가서 2000년도에 땅을 사고 2001년도에 교회를 지었는데 거기가 이제 한 뭐 여기하고 많이 다르죠. 한 우리 이강렬 목사님 어디 계시죠? 이강렬 목사님이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같이 있었고 청소년이었고 또 미국 가서 신학 공부하고 토론토에 왔었어요. 그때 저희 이웃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우리 저희 교회 와봤죠? 맞다 그러잖아요. 여기 증인이 있으니까. 제가 뭐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제가 독일로 갈 때 제가 오늘 좀 두서없이 하겠습니다. 이해하세요? 아멘? 뭐 아멘 할 필요도 없어요. 아, 제가 상당히 지금 피곤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제가 지난주 밴쿠버 갔다가 주일날 새벽에 떨어져서 1부, 2부, 3부 설교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비행기를 탔는데 이게 어떻게 비행기가 늦게 출발한 바람에 오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이게 오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피곤한데
제가 91년도 3월 8일이 왜 기억나는 거 하니 3월 7일 날이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외국인 묘지에 가가지고 그 제2한강교 있잖아요. 순교자 묘지. 그 카톨릭 그 김대건 신부 세워져 있는 그곳. 양화교라고 그래. 양화대. 제가 3년 동안 독일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오라고 해서 저는 한국에서 목회한다고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기도해 봤냐고 그래서 기도 안 했다고 했더니 목사가 기도도 안 한다고. 그 사람이요. 목사라고 그러지만은 내 계획을 기도보다도 앞세우더라고요. 그때 내가 참 회개를 많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목사가 기도도 안 해보고 3년 동안 기도 안 한 거예요. 독일 오라 그랬는데도 초청했는데도.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설교를 마치고 그때 부목사였어요. 무릎을 딱 꿇고 방석에 앉자마자 오늘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 독일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고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이러는데 말씀이 딱 떠올라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여러분 잘 아시죠? 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 가고 담대하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가라는 이야기예요?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영분별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러면서 찬송을 주시는데 그때 아마 384장 같아요. 2장인가 4장인가.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다. 다 같이 시작.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 이게요. 1절에서 4절까지 다 생각나는 거예요. 응답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선교 GM에서 저는 합동측 선교사인데 그때 소속이었기 때문에 GM에서 선교 훈련 받고 양지에서 그리고 3월 8일 왔는데 3월 7일에 제가 그 양화대교 있는 그 묘지에서 외국인 묘지에서 반나절을 보내 그 바쁜 가운데 뼈를 묻겠다고 독일 가면 난 이제 뼈를 묻겠다. 왜 응답이 너무 확실하니까. 아, 그때 저 광렬이 만난 거예요. 아, 저 광렬 목사님을 죄송합니다. 광렬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디셀도르프 운이 다니면서 그 밴드에서 쉽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통과하고 하여튼 열심히 선교 사역과 청소년 사역 이렇게 하는데 또 갑자기 그 교회를 담임하게 돼가지고 참 재미있게 목회를 했어요. 3년 지나니까 독일이 너무너무 좋더라고. 내가 약간 우울질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독일이 약간 피도 살살살살 오고 좀 맞더라고 나하고. 근데 캐나다에서 지금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 근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내가 거길 왜 가? 그런데 기도해 봐야 돼요? 안 기도해 봐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고 아유 내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참 그래서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기도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이 딱 떠올라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때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는 제가 3대 목사인데 1대 2대 목사 지나오면서 교회가 난장판이 됐어요. 교회가 한 50명 모이던 교회가 한 뭐 몇 명 안 모이고
9월 1일 날 문을 닫는다고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가서 생명의 떡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을 주는데 어떤 찬송 주셨을까? 허락하신 새 땅. 아니 캐나다가 왜 새 땅입니까?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요. 우리 광렬 목사님도 알지만은 그 교회 본당 그 저기 여기 빨간 카펫에 엎드려서 막 엉엉 울면서 가기 싫어요. 난 독일이 좋아요. 그리고 교인들을 생각하니까는 마치 요나처럼 도망가는 것 같고, 그 당시 생각할 땐 카나는 좋은 나라고 독일은 좀 어렵고 힘들고 교민들도 없고, 그러니 내가 자존심 허락지 않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더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 기도가. 그래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2000년도에 땅을 사고, 그 3에이카 참 예쁜 땅을 주고, 그래서 거기다 교회를 짓는데, 시청에서 주소를 우리에게, 번지를 우리 보고 정할 수 있다 그래. 삼천대고, 그 다음에 홀수라 그래. 얼른 3637 신청했어요. 3637. 그랬더니 허가가 나왔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면서 그 도로를 닦았는데 그 길 이름이 그랜드팍이고 3637 그랜드팍 그래서 생긴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지성구 목사님께서, 목사님 길게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빨리 마치겠습니다.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원래 시간이? 네, 9시 반인데 10시까지 아니고 9시 반인데 9시까지. 예, 9시 전에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모아야 합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말하지 않으리라. 아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간구해야 된다. 구하여야 된다. 제가 처음에 서부 장로에, 지금 섬기는 서부 장로에 갔을 때, 우리 장 목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말씀하셨는데, 대한기도원, 토론토에 대한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몇 명 안 되는 교인을 데리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 에스겔서 36장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황폐한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에덴 동산 같이 된, 에덴 같이 된다. 와, 기쁨의 동산이 되고, 내가 사람의 때로 채우겠다. 그것도 제사들을 양 때, 염소 때가 아니고 뭐요? 양 때로 채워주겠다. 여러분, 염소 때가 많아봐야 소용 없습니다. 양 때가 많아야죠. 염소는 지옥 가고, 양은 천국에 가고. 양은 마태복음 25장, 36절에 천국 아버지 나라 들어가고, 염소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염소인데, 교회에 염소만 많으면 뭐 하겠어요? 양이 많아야지. 그 에스겔서 36장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이 되고 사람이 한 사람도 다녀야 하는 곳에 사람의 때로 채운다. 우리 서부 교회로 적용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아주 싸우는 교회로 소문이 나고 아무도 그 교회 안 가려고 하고 그런
교회에 이제 기쁨의 동산이 되고 부흥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그때 1,000명이 모이는 1,000명을 세웠어요. 1,000명. 몇 명요? 그때 큰빛교회 영락교회가 제일 많이 모이는 게 500명이었어요. 갑절은 돼야 된다 하고 1,000명을 세웠더니 나보고 돈키호테라 그러더라고. 돈키호테. 이상한 목사가 왔다고. 그리고 1,000만 불을 달라고. 하나님 1,000만 불을 주신. 그렇게 아니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고 욕심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와 막 가슴이 막 불타오르는데 그래서 3637 정한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물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소원만 생각하니까 그것이 나중에 변질돼가지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기도도 잘못 구하는 게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소원이 정욕이 되면 안 되고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시편 17절에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뭐가 겸손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해달라고. 그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달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인가요? 잘 모르겠네.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한다. 그게 몇 장 몇 절이? 8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8절 같은데.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야, 구하기 전에 뭐요? 있어야 할 걸 안다는 거예요. 아니,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아는데 왜 구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다 아는데 왜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구하라? 기도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기를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온 같이 뭐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마치 기차와 같아요. 그리고 기도는 기찻길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향한 또 이번 이게 제 1회입니까? 1회죠? 1회죠? 그 코디아 그거하고 아니죠? 난 와서 알았네. 죄송합니다. 난 코디아 집회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차세대 코리안 디아스포라 목회자. 아 이게 진짜 필요해. 처음 열리는 것 같아. 우리 한번 여기 다음 세대 목회자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이광열 목사님 비롯해가지고 한번 우리 1.5세 2세 목사님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난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 한번 일어나 주세요. 한번 일어나 주세요.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약속합니다. 저분들이 이런 앞으로 차세대 이런 또 포럼 만들고 이런 기도운동 성령운동 하면요 제가 아예 그냥 두 손 두 발 따갖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냐면은 91년도 94년도까지 있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가 가슴 아팠어. 1세대들이 1세대만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 세대를 우리 지도자 세워야 된다. 그게 가장 지도자 세워야 된다. 지도자 세워야 된다. 근데 이렇게 목회자들이 나온 거 이번에 참여한 거 볼 때 내가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아, 눈물이 나는 거야. 그 쌍둥이 목회자도 있었잖아. 쌍둥이 신학 공부하고. 지금도 목회해요? 복음에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유럽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말 잘하죠. 뭐, 한국말 잘 못해도 괜찮아요. 뭐, 영어 잘하죠. 독일말 잘하죠.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이 다 영어 독일을 하는 아이들이니까. 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흥분이 돼버렸어요. 내가 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 이번 1회 이 차세대 코리안 디아스포라 목회자, 이 디아스포라가 흩어진 씨앗이란 뜻이잖아요. 흩어진 씨앗. 이곳에 막 씨앗을, 민들레도 그렇게 덮는데, 씨앗도. 우리 민들레 씨앗처럼 막 이곳에 뿌려놨는데, 반드시 우리 차세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1세대들이 많이 뿌렸으니까 저들을 통해서 구원 얻는 열매가 정말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게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비전이잖아요. 꿈이잖아요.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의 불타는 소원인데, 불타는 소원인데, 기도를 안 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못합니까? 기도 외에는, 기도와 금식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제가 40일 금식을 두 번 했습니다. 요 최근에 또 한 번 했어요. 내가 이렇게 80kg가 지금 67kg가 됐어요. 나이가 들어서 하니까는 이게 회복이 안 되더라. 처음에는 그냥 40일 그냥 기도원에 가서 했고 젊었을 때는 작년에는 40일을 14주간에 나눠서 했어요. 14주간에 나눠서 했어요. 나눠서 하니까는 한 10kg 이상이 빠지는데 계속 빠져요. 회복이 안 되는데. 기도 안 하고는 안 돼요. 기도 안 하고는 안 돼. 그래서 지금 우리 목사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그 찬송 하나 불러보세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아멘. 제가요, 여기 반지를 차고 있어요. 이 반지가 10,000원짜리입니다. 홍익대학 그 앞에 거기 서교동에서 산 건데 좌판에서 있는 거. 제가 이걸 왜 샀는 거 하니 이게 가면서 우연히 눈에 탁 띄더라고. 빛이 반짝반짝 나면서 보니까 글이 촘촘히 박혀 있으면서 십자가가 있어. 그래서 샀는데 이게 보니까는 주기도문 반지야.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이 안에 다 있어. 잠깐만 자 보세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갔더니 없더라고. 이게 세상에서 나 혼자만 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서로 뺏어가려고 지금 난리예요. 그래 이거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찻길을 깔아야 기차가 달릴 거 아닙니까? 각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갈수록 더 잘 되더라고. 할렐루야. 갈수록 영성이 더 깊어졌지 은퇴하고 나서 처음부터 쪼그라들어요. 기도도 더 안 하고 말씀도 더 안 읽고 은퇴쯤에 얼마나 추잡한 일들이 한국에 많이 일어나고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은퇴 후에 삶을 어떻게 살까 그것만 생각했지 보세요 자기는 우리 인생이 예? 시편 90편 10절에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해놓고 자기는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40년을 더 산 거 아니에요. 그 비결이에요. 아침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 기도하십시오. 다 하시겠지만 아멘. 아멘 안 한 사람들은 약간 지금 안 하는 것 같은데 아침에 주의 인자로 만족함을 얻어야 돼요. 아침에. 할렐루야. 아, 안 돼요. 그날에 이루어질 뜻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기도의 뜻을 이루어지지. 여러분, 제자들, 복음 시대의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의 제자하고 가장 다른 게 뭔 줄 아세요?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복음서 아무리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도 기도 안 했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누가복음 9장 28절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기도하시러 올라가는데 누가복음 9장 18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거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8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8절. 누가복음 9장 18절.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따라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으니 물어 이르시되 음식을 먹으라 하느냐. 아멘.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뭐요? 하느냐. 따로 기도해. 따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따로. 예수님이 따로 기도 시간을 많이 떼어냈어요.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시작. 아멘.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도는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할 때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제가 기도를 안 하고 기도에 대해서 설교한다면 이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예요. 우스꽝스러운. 여러분 세상 강의와 세상의 뭐 이야기는요. 기도 안 하고도 나가서 할 수 있어요.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속에 감화, 감동,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아무것도 하시고 제자들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를 마치세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는 가르쳐 달라고 했지만 기도했다는 기록은 저는 복음서를 보면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예수님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세례 받으실 때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님이 많다.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에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의 현장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만 하면 뭐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분별할 수 있고 분별했다면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할 때 예수님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세례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세례 받을 걸 나타냈잖아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한자로 가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기도했어요. 사역을 마치시고 열두 제자 세울 때 누가복음 6장 13절에 열두 제자 세우는데 그 전에 12절에 보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열두 제자 세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보면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갔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습관. 그 평소에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여러분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습관은 의지를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기도를 못하느냐. 기도에 습관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 습관이 있으면 하루에 내가 5분이라도 기도해. 1, 5, 3.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던 기도입니다.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하자.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하자. 그 3번 기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보세요. 복음서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기도했어요. 달라진 거예요. 어느 시점으로 성령 받은 이후부터 달라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기도부터 달라진다. 그냥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내가 성령 받았다 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 성령이다 뭐 예수 거듭나면 성령 받은 거다 맞습니다. 그럼 성령 받았으면 기도해야지. 아멘이십니까? 내일 성령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겠지만은 뭐 오순절날에 그 생에 뭐 세컨 블레싱 뭐 다 그 없이 하여튼 성령 받으면은 성령의 중생이나 뭐 세례나 뭐 같은지 뭐 다르든지 상관없이 어떻든 간에 둘 다 나는 맞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 성령 받으면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가 없다면은 성령을 안 받았든지 안 그러면은 성령이 소멸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못 받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없으면 성령을 안 받았든지 소멸됐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성령론을 말하지 말고 뭐 기도에 대해서 뭐 방언 기도가 있냐 없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소에 내가 지금 기도하냐 마냐.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1장에부터 이제 기도가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이 당부했거든요. 승천하면서 마지막 당부한 것은 복음을 전파라는 것도 있지만은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의 옷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제자들과 더불어 전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우리 오로지, 저는 옛날 성경은 전혀라 그랬는데 오로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세요. 1장 14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이제 힘을 씁니다. 한번 오로지 기도하기를 한번 힘써봤느냐. 모든 것 다 접어두고 한번 오로지 기도하기를 한번 힘써봤느냐. 전혀 기도는 힘을 써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힘을 써야 된다. 아멘. 요즘 기도에 힘을 안 써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시작. 14절. 예. 요셉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바치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도록. 아멘. 오로지 기도에 뭐요? 힘을 써야 돼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0일 동안 기도에 힘을 썼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때 그냥 오셨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이 기차라면 누군가 기찻길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기찻길을 깐 거예요. 초림의 예수가 오시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4장 25절에 처음 기도가 나오잖아요. 에노시 시대에 비로소 저들이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막 부르짖은 거예요. 간구라는 부르짖은 거예요. 살려달라고. 왜? 에노스란 뜻이 이김이란 뜻이고 불치병이란 뜻이에요. 애를 떡 낳았는데 이건 뭐 이건 죽게 생긴 거예요. 처음으로 아마 죽음이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 당시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병도 없었기 때문에 팍 기도한 거예요. 에노스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셋을 주시고 셋 다음에 에노스가 오고 그 후에 주님이 오셨잖아. 할렐루야. 누가복음 3장 36절 7절 8절 읽어보세요. 쭉쭉쭉쭉 나오면서 에노스 위에 셋이요 셋 위에 아담이요 아담 위에 그 이상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에노스가 죽으면 안 되니까 막 기도한 거예요. 단지 에노스만 위해서 기도한 것 같았는데 멀리 내다보니까 초림의 예수를 준비하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19장 26절에도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9장 26절. 창세기 19장 26절. 우리는 롯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조카 롯만을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19장 26절인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아, 16절인가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어, 29절, 29절 죄송합니다. 29절 시작. 하나님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사람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롯을 구하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기도했잖아요. 50명, 45명, 40명, 35명, 30명, 20명, 10명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롯을 구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위, 결혼할 사위들은 농담을 여기서 죽었어요. 그랬다. 아내는 뭐요? 뒤돌아본 거로 뭐요? 26절에 송기둥이 됐어요. 근데 두 딸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롯이 큰 딸하고 동침을 합니다. 모르고. 술이 취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족속이 누굽니까? 모압입니다. 모압 여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룻이 있어요. 룻이 있어요. 룻이 누구와 결혼했어요? 보아스와 결혼했잖아요. 오벳을 낳았잖아요. 다윗 이세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그럼 뭐냐?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이 단지 롯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요 롯을 걸리시고 그 딸을 살리시고 거기서 모압 족속이 나오고 이방인 구원에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 이야기가 열왕기하 20장에도 나오고 이사야 38장에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어느 날 이사야로부터 너 죽는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 못 산다.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벽을 만날 때 기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벽을 만난 거예요. 벽 넘어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사야 38장 5절 열왕기하 20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모여 보았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제가 왜 자꾸 따라하라는 거 아니? 계시록 1장 3절 때문에 그래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거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다 시간이 있어서 보면 좋겠, 읽으면 좋겠지만 없으니까 따라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귀찮더라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보세요. 공항에서도 막 성경을 읽더라고. 빵떡 모자 쓰고 율법을 막 통격해 벗고세요. 근데 우리는 안 읽어요. 눈으로만 봐요. 눈으로만. 스마트폰으로만 봐. 스마트폰. 여러분 이 말 소리를 낼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 영이 듣습니다. 귀신 듣고 도망갑니다. 천사 듣고 옵니다. 내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내 환경이 막 변화되기 시작해요. 소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쁘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 있다고 그랬어요.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소리 중에 가장 큰 소리는요 기도 소리입니다. 아멘. 기도 소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교회에 기도의 함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반드시 속으로 우물우물하고 기도 끝나지 마세요. 하루를 지나면서 소리 내서 기도한 적이 몇 번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소리 내서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고 뭐요? 내 기도 소리를 뭐요? 들었노라. 아멘.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깨깨 소리 지르냐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말거나 합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5절을 찾든지 이사야 38장 5절을 찾든지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요 우리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거 없어요. 성경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 기도했어요.
예수님 만난 첫 번째 증거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1절에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아멘. 기도부터 출발된 거예요. 기도부터. 주님이 다 보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눈을 열어서 일생계에게 이르기를 예조상 가이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눈을 들었고 내 눈을 구하노라. 네, 네, 예. 거기서 몇 년을? 15년을 응답받았어요. 야, 우리가 볼 땐, 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명 영장시켰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아, 난 빨리 죽고 싶어. 마음대 기도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겠어요? 난 세상 살기가 싫은데, 15년 생명 연장 안 되니까 싫잖아요. 빨리 죽는 게 좋지. 근데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15년을 연장시켜준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때까지 히스기야는 아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그 유대 왕 다윗 왕가를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돼요. 근데 거기 히스기야가 딱 죽어버리면 뭐요? 끝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을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 죽는다 이 소리 들으니까는 그때 비로소 막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15년 연장시켜줘요. 그리고 3년 있다가 15년 약속받고 3년 있다가 누가 태어나느냐? 응행하고 누가 태어납니까?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므낫세가. 역대하 33장 1절에 보면 뭐 20장에도 보면 쭉 보면은 3세 때 태어난 걸 왜 하는 거 아니? 히스기야가 죽고 22세에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55년 므낫세가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가장 악한 왕이에요. 우린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괜히 기도해 가지고 아 나와 가지고 굉장히 악한 왕을 낳았구나. 이게 아니에요. 므낫세가 나중에 회개를 합니다만. 므낫세를 낳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윗 왕통이 이어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기도를 시켜가지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다면 앞으로 다시 오실 길도 바로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 안 하면은 예수님 안 오십니다. 안 오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문제를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뭐 이런 회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하지만은 결국은 다시 오실 주님과 연관이 되어야 돼요. 구약의 모든 기도가 보면은 예수님과 연관이 된 거예요. 초림에 의해서. 안나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시몬은 얼마나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안나의 기도, 누가복음 2장을 보세요. 안나의 기도, 시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아기 예수가 오잖아요. 누군가 기도해야 돼,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 예레미야에게 수없이 약속했는데 아무도 기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기도 훈련을 쌓아가지고 평소에 그가 90세 가까이 노인되었을 때, 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오래 사는구나. 그게 아니고 건강하거나 무병장수나 그게 아니고 기도시키려고 기도시키려고 살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시키려고 다니엘에서 사자굴에서도 살려줘가지고 다리오 왕 때 고레스 왕 이제 오기 직전에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약 2, 3년 전에 엘메에서 다니엘서 9장 읽다가 어? 70년 만에 돌아오네. 본토기한 돌아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뭐예요? 아,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가겠구나. 이러고 탱자탱자 놀고 앉았을 텐데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뭐 하나님의 뭐 주권적인 뜻, 허용적인 뜻 많이 공부를 합니다만 기도는 안 해. 기도는 안 해. 주권적인 뜻이든 허용적인 뜻이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전히 모른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9장 19절. 다니엘이 에레미야 성경책을 읽다가 두루마리 책을 읽다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날 깨닫고 그가 황폐한 성소를 보십시오. 9장 17절 18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긍휼을 의지함입니다 하면서 9장 19절에 주여 세 번을 외쳐요. 주여 세 번을 외칩니다. 9장 19절 시 다니엘 9장 19절 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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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창하고 기도합시다 합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치 마시어 주시옵소서. 연기되면 안 됩니다. 연기되면 안 됩니다. 연기되면 딜레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딜레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얼마나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예요. 하나님의 뜻을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에이 뭐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No.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여기 독일 유럽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뜻은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가나의 이 영국 교회 16,000명이요? 와 16,000명이 가나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인대잖아요. 여러분 그런 민족이 우승처럼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럽교회가. 왜 사랑의 교회는 여기 뭐 유럽에 101개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러대요. 여러분 외부에서는 지금 막 유럽에 유럽 저는 카나다까지 왔잖아요. 카나다. 한국에서도 오고 막 오는데 유럽에 우리 있는 분들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기도 시간이 좀 많아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교회도 회의 시간은 많아지고 기도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회가 엉망이야. 재직회가 재짓는 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당회는요. 일단 기도부터 해. 주요 삼창부터 시작해. 할렐루야. 그래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기도 안 해놓으니까 힘이 살아가지고 뭐 이게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기도 시간이 많아져야 돼. 할렐루야. 저에게는 365일 기도합니다. 365일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365일 전도 안 되니까요. 365일 기도하고 365일 전도. 지금 오늘도 전도 보고가 들어왔어요. 지금 전도 나가면 전부 다 외국 사람. 요즘은 시리아에서 5만 명이 들어와서 5만 명이. 이 시리아 이야기하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냐 말이지.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에 파사왕 고레스왕 원년 때에 하나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야 유대인들은 보통 도와가라. 이게 누구 기도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나라를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그래서 유다 왕통이 또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유다 왕대 돌아오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버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어떡할 뻔했냐고요. 보세요. 하나님은 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한 사람을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도.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항상 깨어 기도해라. 항상 기도 깨어 해라.
아멘이십니까?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라니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돕더라. 여러분 기도가 잘될 때는요 천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소위 말해서 기도빨이 팍팍 쓸 때는요 주위에 천사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아버지께 구해 12명이나 더 되는 군단을 내가 보내서 이 사람들 못 미쳐 기도하면 천사가 옵니다. 성경대로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사내립 군대가 히스기야 전도할 때 그때 망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큰일 나잖아요. 므낫세가 뭐고 없어요. 막 또 기도하잖아요. 이사야 37장 36절에 기도하고 났더니 새벽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돼버렸어요. 시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유다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 오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길을 기도를 통해가지고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많다는 거지. 예수님 기도를 통해서 오셨고 기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 이 땅에서 기도하셨고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따라합시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이렇게 기도해 봤냔 말이야. 뭐 땀이 핏방울이 되어 나왔다 이게 의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나는 예수님처럼 살라고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그럼 가장 기본적인 거 기도는 왜 예수님처럼 안 하려고 그러느냐 예수님처럼 살기 전에 예수님처럼 기도해보자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느냐 예수,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주님이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행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행한 것하고 더 큰 것도 한다 그랬어요. 12절 13절 12장 14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예수 네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한다.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면 사도행전 2장 33절에 성령을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하잖아요.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는 내가 하고 주님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행하려고 그래. 기도 없이 내가 행하려고 그래. 나는 기도 안 하고 내가 행하려고 해요. 내가 목회하려고 그래. 내가 선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려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찻길 안 깔고는 절대 기차가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아멘.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잖아요. 십자가 위에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네? 읽어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미. 아멘. 예수님 지금 오전 9시에 달려가지고 오후 3시에
금요일날 돌아가시는데 순환 중간에 7마디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였어요. 두 번째 기도가 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세 번째 또 기도, 십자가 7마디 가운데 세 마디가 기도였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3장 46절 마지막 기도, 누가복음 23장 46절 따라합시다. 기도는 큰 소리로 해야 된다. 물론 읊조리는 기도, 중얼거리는 기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때로는 마음으로 묵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먼저 이게 선행이 돼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을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요. 주님 자주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죽을 때는 큰 소리로 지르고 기도하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큰 소리로 지르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러고 딱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 하나도 없다. 그냥 이렇게 죽기를 원합니까? 교통사고 나서 탁 죽기를 원해요? 암 걸려가지고 콤마 상태 빠져가 죽기를 원해요? 안 그러면 이렇게 죽기를 원합니까? 얘들아 얘들아 이러다가 죽기를 원해요? 예수님 멋있잖아요. 공생의 시작 기도로 40일 누가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 에?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40일 그리고 기도로 탁 마감하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오늘 본문되는 한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따가옵시다. 시작.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도의 생애라고 볼 수 있는데 딱 구절 하나만 딱 꼽으시면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육체에 계실 때,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심한 통곡해봤냐? 눈물을 흘려봤냐? 저는 옛날에요 기도하는데도 눈물이 안 나. 그래서 물을 막 들이다 부었대니까요. 물을 들이다 부으니까 눈물이 조금 나더라고. 물을 막 부었어요. 기도하면서 강단에서 새벽에 눈물이 메말랐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시편 56편 8절에 담아야 되는데 담을 병이 있어야지. 아 주님은 방언인데 뭐 담을 게 있어. 시편 침상은 시편 6편 6절 저 눈물로 저 띄웠다 그랬는데 타령의 눈물, 타령의 눈물, 타령의 눈물. 예레미야는 눈물이 짓물렀다는데 오늘날 내 눈에 눈물이 없군요. 눈물이 없군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어라 말이지.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좀 생각하고 기도하면 이길 텐데 기도 안 하고는 못 이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울려요. 기도하고 계세요.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내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모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가 되어가지고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은 뭐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27절에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을 사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했고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된다. 된다. 할렐루야. 자세다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상을 얻는데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 담대함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된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 한번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거 담대함이 이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어요. 부족하죠. 연약하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모여 담대하게 나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담대하게. 할렐루야.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떡 세 덩이를 구하는데 내가 떡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먹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먹일 것이 없어서 먹일 것이 없습니다. 먹일 것이 없습니다. 친구가 밤중에 왔는데 먹일 게 없어요. 기도하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잖아요. 할렐루야. 주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모여서 막 은혜해보면 먹일 게 없어. 먹일 게. 차세대 다음 세대 유럽에 먹일 게 없어. 따라합시다. 먹일 것을 주소서. 내 어린 양을 먹으라가 아니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먹일 게 없는 거예요. 먹일 게. 디베라 가다 베세다 광야에 야 먹여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일 게 없습니다. 먹일 게 없습니다. 먹일 게. 기도하면 주십니다. 예수님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기도했잖아. 기적을 일으킬 때도 기도했고 할렐루야. 가르칠 때도 기도했고 사역이 끝나고도 기도했고 아침에 첫 자리를 기도하러 나갔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밤에 가서 기도했고 할렐루야.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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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우리가 된다면요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하늘이 열립니다. 아멘. 오늘 그런 다 체험들이 나와서 하라면 뭐 다 밤이 새도록 기도 응답 받은 거 하라면 어떨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창배 목사님 기도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기도로 가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의인은 뭐요? 기도로 살리라. 왜? 아까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0절하고 마가복음 9장 29절은 짝구절이니까 기도 외에는 믿음 외에는 똑같은 말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깨어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비유하면서 억울한 비유를 하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은 그 기도의 비유에서 어떻게 끝납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를 보겠느냐? 그래야 되는데 기도로 시작했는데 끝은 뭘로 시작해요? 끝나요?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기도가 믿음이고 믿음이 기도니까. 아멘.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기도의 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는 것은 기도의 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 뭐 했나 한번 생각해봐라. 믿는 돌이여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라. 그분이 기도했다면 나도. 지금도 2000년 동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고요. 지금 2000년 동안.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기도 가운데 예수님 오셨고 성령님도 기도 가운데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에 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논집에 가다가요 불에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혀에 불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혀는 죽이는 독입니다. 가득합니다. 이 혀를 못 이깁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어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 혀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태워버리는데 이것은 지옥불에 나온다. 이 혀를 이기는 길은 불의 혀 같은 것이 내 혀의 임해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언어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영의 언어로 튀쳐나와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정욕을 이깁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 정도 기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 달라지게 원한다면 기도의 양을 늘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양이 늘어나야 기도의 질도 깊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양도 안 늘어나는데 무슨 기도가 깊이 있는 기도를 해요? 절대 노예 그런 건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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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서의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의 제자들 달라진 게 기도입니다. 당장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기도 시간에 할렐루야. 베드로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 올라가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도 기도 시간에 정해. 할렐루야. 기도 시간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기도 시간에 고넬료 가정에 가서 성령이 오게 하고 할렐루야 가이사라에 기도 시간 달라졌더라고요. 달라졌다. 주님 이번 포럼 이후에 내 기도가 달라져야 유럽이 달라집니다. 내 목회 현장이 달라지고 선교 현장이 달라지고 아니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 누가 바뀌어요? 내가 안 바뀌는데 무슨 성도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변화시키는 뒤에 모습을 보세요. 전부 다 기도가 있습니다.